느끼는 진심이야. 라진나. 3, 2, 1, 네, 마지막까지. 우와. 즐거웠습니다. 이제 또 매점을 탈 거잖아요. 네. 저하고 휴닝이가 지금 메터드를 위해서 밥을 안 먹었어요. 맞아요. 처음 오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점 돌러 가볼게요. 간부죠. 예. 안녕. 저희 어디 가나요? 저희 이제 매점을 재치하러 갑니다. 뭐 제일 먹고 싶나요? 아이스크림이 있을라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있을라나?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지금. 그럼 이제 매점에 한번 털러 가볼까요? 털러 나오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여름이 오려나 봐요. 오늘 메터돌에 오실 손님은요, 바로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배드보이들입니다. 바로바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나와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반갑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Tomorrow by Together. Nice to meet you guys. Yeah. 여러분들 드디어 메터돌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봤습니다. 네. 저도 하이라이트 선배님. 아, 네. 아니, 더 깊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편하게, 편하게 얘기해. 그렇죠.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저번 주에 컴백했다 들었어요.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주 핫하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아주 나쁜 컨셉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네. 또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네네. 다행히. 네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 메터돌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름보다 핫한 남자네. 시끌시끌. 심장을 삼켜 부서진 기쁨에는 왠지 나쁘지 않아 한심했던 날들보다 Watch what's gotta watch what's me 투게더가 간식을 좋아하는 팀인 만큼 빨리빨리 털어야겠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원픽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친구는 꼭 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왕뚜껑? 네, 진짜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 저는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오. 아 여기 다양하게 좋아하네요. 네. 아 지금 장 보는 시간 아닌데요. 네 잠시만요. 게임을 할 건데요. 오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네. 개인전이에요. 다섯 개의 미션지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아서요. 맨 처음 맞히시는 분이 1등, 두 번째 맞히시는 분이 2등 100초를 우리 멤버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네, 큰 카트에다가 무제한으로 털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2등은 작은 카트, 3, 4, 5등은 아쉽게도 장바구니를 드립니다. 랜덤으로 뽑아보겠다. 범규! 아, 범규! 빠르다, 빠르다, 좋다! 와, 크랩벨이 좋다. 좋아. 어떤 게임인가요? 역재생 노래 퀴즈! 역재생 노래 퀴즈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바로 틀어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휴닝카이! 휴닝카이! 오프닝 시퀀스. 땡! 수빈! 수빈.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땡! 다시 주세요. 범규! 날씨가 좋아. 날씨를 잃어버렸어. 날씨를 잃어버렸어. 아니, 휴닝카이! 휴닝카이! 잠깐, 휴닝카이! Our summer. 아니, 땡땡! 범규! 잠깐만, 잠깐만, 스탑! 자, 진정하고 후하후하 진정하시고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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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53분 하늘에서 별이 너무 넣어 땡땡땡 아니 이거 쉽잖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이랑 손을 잡고요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요 저는 이 장소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야 거기 왜 놀러 가냐 날씨가 좋으면 손을 잡고 10분 산을 놀러 갔다? 아니 생각보다 어렵다 한 번 다시 들어볼게요 네.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키니카이 동물원에 빠져 나오기만 정답! 아주 좋았습니다. 정답 키니카이 1등. 자 이번에는 누가 뽑을 건가요? 태연. 태연. Orange is New Black. Oh yeah. 어떤 게임이죠? 간식 퀴즈. 점장 미란이가 원하는 간식을 4개를 갖고 올 겁니다. 합산하고 그 가격을 맞추셔야 돼요. 수빈 씨가 먹고 싶다 했던 아, 좀 비싸죠? 데미젤리 젤리. 아, 나 몰라. 잘 몰라. 예. 네. 아, 바로바로 바로 큰 거. 이 미니언즈 부은개랑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아, 김치 날치 알밥 먹어요. 날치 알밥이 더 맛있거든요. 저는 이 브라우니 와플 좋아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해봤자 1,500원. 과연 그럴까? 그럼요. 이 네 개에 대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합산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안 줄까? 그래. 잠시만. 저 할게요, 그냥. 어, 그냥 할게요. 저 17,000원 할게요. 오, 형 나랑 비슷하다. 저! 다시 바꿀게요. 22,000원 할게요. 22,000원. 저는 25,000원 하겠습니다. 21,000원. 21,000원? 경매 과연 누가 낙찰될 것인가? 지금 기운을 느끼고 있어요. 23,000원. 23,000원? 확실해요? 23,000원? 저 22,500원. 500원 깎았습니다. 22,500원. 정답은 23,380원입니다. 원규 씨! 바로 이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원규 씨! 작은 카트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자, 외노, 외노, 외노. 오! 오! 믹스 음악 퀴즈. 아, 오케이, 이거 자신 있지. 자, 이거는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세 가지 노래를 믹스했습니다. 세 개를 잡아줘. 자, 음악 주세요. 하나 들리고. 야, 나 두 개 찾았어. 아니 둘 다 사기 너무 커. 야 하나는 들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못 들었어. 나 하나 못 들었어. 일단 한 명씩 말해볼게요. 태연 씨. 비트가 그거였어. Loser Lover.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샴푸 요정. 이것까지 더 들었는 거네.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Loser Lover하고 5시 53분의 하늘에서 널 기다려. 정답. 아니에요. 야 형이 틀렸어요. 너. 아니야 정답이에요. 아니 틀렸어요. 왜? 5시 53분의 태연. 하늘에서 너를 기다려가 아니라 태연. 태연.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 하나. 정답. 제목 디테일이 중요해요. 변명의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휴닝카이 씨가 1등을 했으니까요. 백초 분배를 이제 네. 팀원들에게 해주세요. 혹시 내 의견 들어볼래? 아,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은 시간을 분배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카테고리가 다 달랐잖아. 그쵸. 그 카테고리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나씩만 이렇게 20초 동안 가지고 오면은 승리점을 펼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아주 지금 게임이다. 홍경이 그래도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홍경 4초. 나머지 4초? 아, 너무 미안해진데. 아, 오케이, 오케이. 15초. 20초, 20초 줄게, 20초. 이 형 30초 주고 이 형 10초 주고. 아, 태연 씨는 자동적으로 40초가 남네요. 한번 어플 해볼래요? 어떻게 할 건가요? 아주 귀여워. 오케이, 연준이 형 20초 하고 태연이 30초 주세요. 아, 좋아. 바로 매점을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니카이 씨, 털게요. 여유롭게. 아, 얘 시간 많지? 아, 장보러 오셨어요. 일단 이 계란이 좀 탐나네요. 저도 계란? 장난감 좋아해가지고. 미니언즈 구운 계란. 맞아요, 계란 러버예요. 야, 지금 스캔하고 있어요. 정규 씨, 스캔하고 있습니다. 아, 여유롭다. 나도 하나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나 쌀로별. 쌀로별. 이게 만. 팝콘. 팝콘이요? 포터갈릭. 포터갈릭 팝콘이요? 야, 나 영화관 팝콘. 영화관 팝콘. 야, 소금 없는 팝콘. 그냥 리첼, 리첼. 리첼이요? 아, 리첼 감자칩. 아, 리첼 감자, 리첼 감자칩. 아, 죄송해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감사하게. 네 명이서 재밌게 해요. 휴인 씨, 막 쓰러가세요. 핫바가 이제 꺼내기 힘드니까 핫바 좀 가져가요. 그죠, 그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음료수 존으로 갔습니다.
오,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아, 좋아, 아니야, 좋아. 좋아, 네. 좋아. 젤리도 좋아하시나요? 젤리 진짜로 좋아. 젤리 맛있는 거 그러면 젤리 다 돌아가세요. 오케이. 가져가! 네. 오케이! 열심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 빵만 좀 가져가고. 빵만 좀 가져가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씩 털고 있습니다. 약간 단빵은 안 좋아하시나 봐요. 브라우니를 처음 봐 보시네요. 아, 뭐 브라우니도 좋아하긴 한데 제가 부드러운 빵 좋아해가지고. 카스테라! 네. 여유롭게 털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햇반까지! 어, 좋아! 끝! 아, 좋아!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휴진 씨 털었고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범규 씨, 20초예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갑니다, 갑니다! 범규 씨 아까 스캔을 열심히 하셨었어요. 라면, 라면. 라면을 다 털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바, 한바. 떡볶이! 아까 먹고 싶다 했던 떡볶이! 17초! 3, 10, 2, 1! 땡땡땡땡! 다음에 볼게요! 수빈 씨, 수빈 씨! 네. 아까 말했던 베넨젤리! 수빈 씨 총 30초! 베넨젤리만 털고 있어요? 수빈 씨 베넨젤리의 진심인가요?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20초 지났습니다! 다 담아, 일단 다 담아! 아, 이거 일단 그 숙소가자마자 녹으니까 대기실에서 먹어야지. 자, 20초 지났어요! 어,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아, 고금부터 궁금하다! 내가 어떤 걸 위주로 털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리 휴닝카이 씨.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균등하게 털었다고 합니다. 우리 수빈 씨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아이스크림 좋아해 갖고 네. 가서 나눠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스크림 위주로 털고. 정말 연준 씨 네. 굉장히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제가 봤을 때. 라면. 저는 뭐 라면밖에 없습니다. 라면들을 다, 네, 다 챙겨왔어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시 책 표지가 좋아야지 책을 읽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집어봤어요. 이런 거 너무 깜찍해서 집어봤습니다. 아니 아까 스캔을 엄청 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조금 나는 만족하나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멤버들이 고른 간식을 먹으면서요. 오, 한번 네. Q&A 시간 오.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식사는 하셨나요? 아, 저 이것 때문에 안 먹어요. 맞아요. 여기서 먹는다 해서. 배틀 때 안 먹었어요? 선생님, 무대 때문에 안 드신 거예요? 아니, 저희 무대 있는 컨텐츠에서 안 먹어요. 아, 그래서 안 드셨어요? 아버지 뭐. 맛있게 먹어야죠. 어, 그렇군요. 멤버들이 털은 간식을 먹으면서요.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드시면 돼요. 어? 잠시만요. 날계란인지 계란을 삶은 드시면 계란인지 돼요? 모르겠었어요. 이런 거는 한 번에 가야 돼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니트 실패. 안 싸우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컨셉이요. 완전 흑화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좀 처음 노래를 받았을 때 어땠나요? 근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뭔가 언젠가는 한번 이런 컨셉은 할 것 같아서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곡들이랑 약간 곡 구성이 다른 느낌? 코러스도 되게 훅 같고 훅도 훅 같아서 되게 신선했어요. 약간 되게 특이했다. 이번에는요, 또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면서 한번 Q&A 해보도록 할게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요리사 태연,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뭔가요? 태연 씨가 요리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요리 잘합니다. 제가 올해 요리에 입문을 해갖고 고기로 하는 건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고기요? 네. 탕수림도 해봤고 진짜요? 스테이크도 해봤고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입맛이 까다로운 멤버가 또 있어요? 입맛이 까다로운 멤버는 네. 저는 범규 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범규 형이 입맛이 까다롭기보다는 다른 멤버들이 입맛이 정말 뭘 먹어도 잘 먹기 때문에 진짜 못 먹는 게 좀 많아요. 어? 어떤 거 못 드세요? 해산물이랑 토마토랑 그냥 맛이 없어서 아니면 은 몸에서 안 받아서 맛이가 없어서 까다로운 편인 것 같아요. 네. 아, 연두목! 요즘에 자주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네, 연두목! 연두목이라면은 연준식! 네! 맨날 먹나요? 굳이 또 먹으라는 뜻인데 네.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네. 어떤 거? 요즘에 또 자주 먹는 음식이? 요즘에 진짜 멤버들 다 할 거예요. 저는 진짜 고기 맞아요. 맨날 시켜 먹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고기 똑같은 거 맨날 시켜 먹어요. 그 식당의 매출의 한 10%는 연준이 형이 가져야 되는데 맞아요. 종류가 어떤 거예요? 속성 꽃삼겹인데 아, 꽃삼겹 거기다가 명이나물 아, 명이나물 아, 역시 소금김치 그 하고 그다음에 그 파김치 아, 네. 꽃삼겹을 좋아하시는 분 진짜 진짜 이거는 아는 사람이야. 전직 은행장 수빈 오빠 지난주 꽉찬 뮤직뱅크 객석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빈 객석에서 같이 했는데 아쉬웠어요. 아 이거 내가 이때 했어야 됐는데 네. 라떼는 없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아, 라떼는 말이야 아, 빈 객석에서 했는데 이번 치열한 사복 대결 진짜 솔직하게 생각하는 순위를 말해보자. 오! 1위 저요. 1위 범규 범규 3위 태연 태연 어 잠깐 꼴등부터 말할까요? 꼴등이요? 수빈 잠깐만 아 이거는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솔직히 요즘에는 제가 연준이 형보다 낫거든요. 그럼 수빈 씨의 한번 네. 순위를 매겨볼까요? 1위는 저랑 연준이 형. 아 뭐야 방금 그래도 연준이 형은 잘 있는다. 멤버들 각자 지비지비 무대 최애 파트는 본인 파트 제외. 어 이거 진짜 궁금하다. 저는 역시 연준이 형의 랩 파트죠. 어? 연준 씨의 랩 파트 네, 한번 맞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지금 드시고 계셔가지고 아 제가요? 씹어치 볼록게 나줘 포웨이 피대신 흘러먹는 그런 다이암 몇 개를 이렇게 되면서 오늘 막 지불하신 나에게 추락해도 아프지 않아요 뭐 너무 잘한다 I like it back 연준 씨 휴닝 이거 오, 저도 그 파트 좋아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목구멍만? 아, 저렇게 안 보니까 아, 이게 발을 안 움직이고 위에만 하니까 조금 아, 아, 내가 괜히 했겠다. 아, 근데 괜찮았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는 네. 파트들이 다 많아가지고 Q&A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메토돌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역조공 이벤트입니다. 우리 팬들에게. 우리 멤버들이 바로 골라보도록 할까요? 어? 네! 모아들한테 많이 줘야지 모아들 많이 줘야지 오! 빵! 오! 고맙습니다 오! 라면! 오! 저 이것도 넣어왔으면 좋겠어요 어? 모아분들 모아내요! 다 챙겨줄게요 10개 다 챙겨 이재은님께서 젤리 먹고 싶대요 연준아 나 초코초코요 초코초코요 아, 이거 용이 우리가 초콜릿 다 챙겨줄게요 여기는 꽉 찼어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다 쳐야 이거? 돼요 어 이렇게 빼야겠다 이거 네. 야 달고나 넣어 오늘 맛있는 것이 너무 다 털고 와서 네 기분 좋습니다 네 라면 다 들어가셨잖아요 네. 어. 2세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2세달로 벙커야 벙커 아. 모아분들한테도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잘 털다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안녕 모아 맛있게 먹어요 안녕 안녕 투모로우 마이투게더 분들이 떠났습니다 아니 누가 뱃보이라 했나요? 정말 굿보이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미라니 정장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